안녕하세요. 웹TV 김혜진입니다. 멀티미디어 디지털 카메라의 선두주자 삼성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다양한 기능과 깜찍한 디자인, 그리고 햅틱폰에 적용된 햅틱 UI의 조화로 다양한 기능의 재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품, 삼성 디지털 이미징에서 출시한 블루 SK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서의 첫 느낌은 작은 사이즈의 몇 개 안 되는 버튼들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보급형 디카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블루 ST10은 누구나 만족할 만한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성능과 기능을 지닌 제품입니다. 먼저 900만 화소와 광학 3배줌 지원과 함께 ISO 3200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적의 사진 촬영을 위한 똑똑한 촬영 부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촬영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쉽고 빠르게 완성도 높은 촬영을 지원하는 스마트 오토 촬영 기능, 카메라가 스스로 자주 촬영하는 얼굴을 검출, 등록해서 촬영 시 등록된 얼굴의 우선순위에 맞게 초점과 노출이 자동 조절되어 촬영 해당 인물의 폴더 안에 저장되는 스마트 얼굴 검출 기능,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에 손가락으로 초점을 지정해두면 움직임이 많은 어떤 피사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 터치 AF 기능, 여기에 최대 10명까지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얼굴 인식 기능, 자연스러운 미소를 담게 해주는 스마일샷 기능, 눈 감은 사진을 방지해주는 블링크 디텍션 기능, 보다 쉽고 편리한 셀프샷 기능, 그리고 잡티 없이 뽀얀 얼굴 촬영을 지원하는 뷰티샷 기능까지 완벽한 인물 촬영을 갖추고 있는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것저것 찍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촬영하다 보니 촬영한 사진들을 찾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근데 ST10에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앨범 기능은 파일, 날짜, 요일, 컬러, 얼굴들로 검색이 가능해서 편리하고 똑똑한 촬영에서부터 검색 기능까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네요. ST10에는 똑똑한 카메라 기능 외에도 멀티미디어 기능이 탑재된 재주가 많은 컨버전스 제품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햅틱 터치를 적용한 3인치 내장형 TPS 터치 스크린인데요. 대부분의 기능 설정은 햅틱 터치 스크린을 통해 쉽고 재밌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시인성이 강화된 이 내장형 TPS 햅틱 터치 스크린은 햇빛 반사가 심한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으로 영화 감상, 텍스트 뷰어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내장된 스피커와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도 있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사실 디지털 기기들을 하나하나씩 구입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가지고 다니기에도 귀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들 ST10 하나면은 단번에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한 대 가격에 MP3에 PMP도 가질 수가 있고 외출할 때 이것저것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의 블루 ST10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정말 만능 재주꾼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꽤 많이 탑재된 제품인데요. 먼저 800x592 해상도와 광학 3배줌, 흔들림 보정 기능을 지원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주는 휴지통 기능이 있어 실수로 삭제한 사진을 복구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간혹 사진을 찍다 보면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해 본 적 종종 있으셨죠? 하지만 생각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ST10에 탑재된 프레임 가이드 기능으로 누군가에게 촬영을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촬영 구도나 배경을 세팅한 후에 프레임 가이드에 맞춰 셔터만 누르면 아무나 찍어도 원하던 사진 그대로 촬영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삼성의 블루 ST10,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력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멀티미디어 디카인데요. 재미있는 햅틱 터치 적용과 다양한 촬영 부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개성 넘치는 제품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저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웹TV의 김여진이었습니다.